영어, 네. 영어를 참 못하잖아요. 영어요. 용기가 없어갖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 많은 데서는 이게 안 떨어지고. 그렇죠. 외국 나가서 저를 아는 사람도 없으면. 더듬더듬이라도 해보고. 그게. 그러니까, 예. 영어, 그 수건은 용기라고 하죠. 네.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막상 방송하다 가끔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은, 아, 해둘 걸. 친구들하고 또 나오면 조금 해볼까 하면 아유 내가 이거 안전한 영어도 아닌데 하면 또 참 뺐어. 아무튼 저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니까 박대 아마 저 우리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영어스케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조기 영어 교육 그리고 또 발음과 함께 영어 배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화제를 모이는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네, 발성훈련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정인석 씨 그리고 뭐 매일 영어하고 사시는 김효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기 영어로 대화하세요? 남편이랑? 저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한국말을 못해서 서툴러서 처음에 제가 영어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국인이랑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한국인인데 그거였지. 그래서 남편은 영어로 많이 얘기하고 저는 한국말 답하고 부부싸움 할 때는? 한국말로요. 남편은 가끔 영어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영어 교사 옆에 두고 있으니까 좀 늘지 않나요? 아, 맞아요. 자면서 잠꼬대로 영어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세요? 많이 해요. 뭐 특히 히어링. 히어링은 정말. 남편이 영어로 잠꼬대를 하면 잠꼬대 해요. 어우 제니. 거슬리지. 제니가 제인이를 받다 드 예. 그 발성 훈련법 그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네. 예. 그러면 어떤 거? 발성부터 하자. 네. 발성법이라고 하기에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 때 그 우리 발음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영어의 발성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신체에서 나오는 발성 자체가 우리는 그 위에서나 또는 보겠으면 그냥 단어으로 보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아랫배에서부터 배를 쭉 올려가지고 음이 굴절이고 음이 돕니다. 그것을 곧 그 공명이라고 해요. 예. 굴린다는 게 아닌가요? 공명인가요? 밀리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은 그 혀를 린다고 하는데 혀를 좀 굴리지 않고 그 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굴림으로써 우리와는 전혀 발음이 다른 이런 현상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요. 네, 수업 시간 중이었습니다. 수업. 그럼 제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기존의 영어 공부하는 거 틀린 게 뭐가 있나요? 글쎄요, 그동안에는 그 암기 위주로 했는데, 우선 이제, 통으로 체득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그게 안 돼, 귀에 들리질 않아요. 예,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하는데요. 이렇게 고급 영어로 또 TV를 보고 이러면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What this is does인데 거기서 what this is does 거기서 근데 거기를 이제 발음할 때 여기 선생님 그 발성법을 하고 하면 so what is thi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문장 써놨을 때는 아는데 이렇게 말로 할 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좀 들리는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셨어요? 예. 아이고 결혼하셨군요. 근데 영어는 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부들이라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야지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갑자기 외국인을 거리에서 만나게 된다든지 뭐 비디오를 보며 언어를 듣고 싶다 또 외국인 좀 회화를 자유롭게 좀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예, 힘들
하지 않고요. 집에 가서도 저희 남편이랑 뭐 큰 얘기 안 하고 발성 연습 같이 하면 더 이렇게 해도 좋아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발성법 한번 해봐요. 해볼까요? 예. 예. 해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단전 후 그렇죠. 아니 그리고 한 달 되신 분도 아니 어 이 야 처음에는 아 뭐야 어하하예 그냥 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 어 배에서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 이 이거 잘 몰랐는데 네, 공부를 안 해서 들어가서 하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만약 타임 있잖아요. TIA 시간이다 그러면 응. 타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이, 아, 이, 타임, 타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밝혀주시는 거예요. 타임이 아니다 이거죠. 수강생들이 처음에는 영어 배우러 왔는데 이거밖에 안 하니까 좀 놀라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놀래요. 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아이만 하면 네. 이게 무슨 영어냐 네, 그렇게 하지 한 시간만 듣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요. 예. 아이. 아 이거를 얼마 동안 해요? 아 이걸 2개월 동안 합니다. 2개월 동안 하고 또 그 6개월간에 걸쳐서 그 아이나 또는 그게 다른 그 복합 발성이라고 아까 강하게 발음했던 거 그런 것을 6개월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고 재밌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네. 오장부에도 좋을 것 같고 왜 궁금하니까? 그거는 그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그 영어하고 네. 함께하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2개월까지는 아이 하다가 네. 6개월까지는 어! 하다가 그다음에 네. 또 단계가 어떻게 넘어간다? 6개월 되면 끝납니다. 아. 일단 네. 발성은? 아니요. 발성이 되면 영어 끝난 거다. 와 참 네. 궁금하죠? 아 궁금하죠. 아이를 하면 일단 잘 들리는 건 진짜 확실해요. 그 아이 하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 보여주셨는데 잘 안 들려서 빨리 하니까 근데 아이 하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정말 잘 들리더라고요. 영어 언제부터 이렇게 잘 하셨어요? 네 저는 그 통역을 중학교 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역을 하기 전에 영어를 많이 외워봤어요. 뭐 하다못해 그 뭐 교과서 같은 것도 외우고 영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외웠는데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쇼크를 받아서 그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봤어요. 네. 그 보니까 그 모음 자체가 항상 음률이나 음질, 음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몸이 10개밖에 없어요, 영어에. 10개만 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해보니까 하나만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모음이 되는 그 호흡은 가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흘러오는데 예, 이 모양에 따라서 우리 입을 뭐 아 하면 벌리고 이 하면 입을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입 모양에 따라서만 소리가 바뀔 뿐이지 실제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하게 되면 영어 자체가 굉장히 그 스무드하게 아주 그냥 그 느낌 없이 우리 나라 말하기로 느낌 없이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고 긴 문장을 읽더라도 그 한마디 읽으면 그냥 기억이 되고 그냥 하나의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이 파도를 잘 탄다 하는 식 똑같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 음료를 타게 되니까 그냥 그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한번 들어본 게 낫겠죠? 예. 자, 이걸 먼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How are you? 네, 지금 전부 다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식 발음입니다. 먼저 우리 발음 같은 경우는 음이십니다. 최진이 영어는 끌어오기 때문에 음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How are you doing?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사진으로 발음을 해드리더라 할지라도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자꾸 내려간단 말이죠. 또 미국 사람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네. 이거는 정확한 그 단어를
표준 발음으로 예. 할 때는 실제 대화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읽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이 한참 이렇게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자, 그러면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아무리 제가 발음을 해도 여러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저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How are you doing? 네, 전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모음 자체만 돌려보세요. 배에서 올라오셔서 하는데 먼저 시범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좀 풀고요. 네, 아랫배를 딱 쉽게 들고, 네. 그 다음에 배를 쭉 안으로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들으세요,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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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그러면, 흐, 아, 이, 이렇게. 흐, 아, 이. 그 다음에 몸은 돌, 배를 올리면 됩니다. 어, 따. 어. 네. 몸이 두 개잖아요. 두 개는 두 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끝했는데 허, 아, 이, 어, 더, 우, 인 해보세요. 네. 흐, 흐, 아, 이, 어, 더, 우, 인. 자, 그러면 허, 아, 이, 어, 더, 우, 인. 허, 아, 더, 우, 인. 허, 더, 우, 인. 허, 더, 우, 인. 자, 자, 하시오. 허, 아, 이, 어, 더, 우, 인. 이렇게 하면은 실제 지금 연습은 잘 안 되지만 이 연습을 한 5분만 해보게 되면은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거 자체가 아 자체만 올려주시게 되면은 다른 자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모음은 말 그 부모예요. 자음 자체이기 때문에 모음이 굴절이 돼서 휙 돌아가게 되면은 자음을 한번 따라 보게 있다고. 속도 만나서 붙여보자는 얘기죠. 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조금 빠르게. How are you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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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말할 때 센터라든지 인체신에 걱정을 하잖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하고 아 이해를 해보세요. 아 이. 아 더. 아 더. 우인. 그래서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당신은 자동적으로 아 주어지고 어 주어지고 우 주어져요. 그렇게 해서 몸만 올려주시게 되면은 아랫배에서 복부를 통해서 쭉 올려주시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인터넷에 서지고 센터도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네. 예, 전혀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I don't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한국 사람도 원음이 나가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늘 자기들 한 인터네이션대로 발음을 하고 그 언어의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냥 들려요. 네. Good morning은 어떻게 해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래서 몸을 잘 돌려야죠. Good. Good. More. More. Morning. 몸만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지금 good morning 이렇게 음을 내려버렸잖아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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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More. 우 해보세요. 우. 오. 오. 이. 이. 조금 하면 되거든요. 상당히 힘들군요. 네. 네. 진짜. 다시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조금 더 빨리 하면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여기서 아니 외국 사람들에서 말할 때 아 뭐 이런 게 지금도 어 모험을 하려고 아 이번에 이번 저 김대통령께서 이번 그 저 레브리 메로 이게 있죠 레브리 메로 자유상 예 자유상 그 받았는데 거기서 보면 그 주지사 같은 분들이 그 이사 가실 때 저기 예. 올라왔었어요 만약 화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미국인들은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 제스처. 네. 이거 이거는 왜냐하면 호흡을 올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손이 몸이 올라가고 마지막까지 이런 몸이 두 개 이중 모일 때는 앞에 몸을 네 번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세 번 하면 이까지 몰라오지 가슴까지 올라가지만 네 번 할 때는 어깨를 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
이렇게 되거든요. 오, 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말을 한다 보면 자동적으로 호흡을 올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답답하거든요. 예.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제스처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Are you doing? 이렇게 하면, I doing.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서 자기들 말에 따라서 제스처도 바뀐다는 거예요. 아하! 그건 우리말이기 때문에, 예. 아하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음들이 자기들이 그 소리를 편하게끔 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자기들의 호흡 기능에 따라서, 신체 기능에 따라서 올라온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소리를 비슷하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체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발성음 자체가 안 되면은 전혀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말을 하고 난 뒤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자를 배웠어요. 네.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발성이 되었기 때문에 글자를 볼 때도 우리가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글자를 배웠던 것이 우리가 영어 학습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글자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배우면 또 잊어버리게. 왜냐면 그 발성하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까지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해석도 글자가 아니고 소리를 들어서 그냥 해석하고 가는 식으로. 그리고 발성 것이 모든 게 듣고 말하고 기억되고 해석해준다는 이런 사실. 그런데 또 이대로 뭐만 들려주면 I don't, I don't 이렇게 빠르게 발음을 읽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 말이라는 게 저 어린이들이 빨리 배워요. 어렸을 때 몇 가지 언어를 접하는 뭐 바이링구얼도 되고 말이죠. 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발음을 찾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교육 하네요. 네, 네. 어른과 어린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은 머리 나빠서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되면은, 언어라는 것은 중추 대뇌의 신경이 말라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같이 10%를 했다 할지라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8-9%까지를 효과를 내지만은 어른들은 그 1-2%밖에 못 냅니다. 예. 그런 차이기 때문에 어릴 때 공부한 시 훨씬 빠져. 특히 언어의 경우에는 아마 그 확실한 얘기가 아니실까 싶어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이 어린 조기 교육은 어떤 궁금증인지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옆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강의해주신 거 선생님, thank you. 첫 번째, 알파벳을 언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
언제부터 배운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 하는 거 주시 좋다 그러는데. 지금 이 질문은 상당히 황당한 질문이에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지 않습니까? 이 글자는 발성음이 충분히 되고 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발성음 자체를 완전히 그 몸으로 체득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배워야 되면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나이는 관계없고. 네. 예. 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발성음 자체가 체득이 돼 있습니다. 아, 이게 3살짜리도 예. 아, 이거 되면 바로 치는 거네요?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예. 자, 두 번째 질문은요. 1대1 강의와 집단 교육 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가 더 높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한성규 씨도 궁금해했어요. 이제 1대1 강의. 아, 1대1. 집단 교육은 사실 그 거기 참여를 한다는 게 좀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름에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그 아, 이런 발성을 하게 되면 기운이 나옵니다. 그 기운의 힘이 서로가 교류가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만에 할 것을 한 20일 만에 할 수 있는 효과가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또 우리가 글자 배우게 되면 1대1이 좋겠죠. 그러나 이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감정 또는 그 기운의 교류 이런 것 때문에 한 뭐 1명보다는 만 명이 낫겠고 만 명보다는 1 명이 낫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면 네네 네. 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으신 게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직접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요? 이 자갈 질문 전부 다 황당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오늘 제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영어 발성을 알 수가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르치면 역시 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애플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애플 이거 어떻게 애플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소리만 따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여기입니다. 배우게 되면 알기 때문에 이걸 발성을 체득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저, 영어, 뭐, 문장도 잘 만들어서 말하고, 발음도 좋고,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할 거예요. 오늘. 그렇죠. 예. 근데 방학이고 그래서 어머니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네. 예. 방학 중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주죠. 뭐, 제가 그 조언을 드린다면은, 지금 TV에서 봤었듯이, 그, 체득하는 방법, 이것을 그대로 연을 뭐 하루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하게 되면서 영어를 발음할 때도 몸을 그 음을 돌리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빠른 스피드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죠. 우리 정재윤 씨는 이번 방학에 영어 공부 하시겠어요? 예, 저는 미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정말 같이 부딪혀서 자신 갖고요 그냥 계속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음 조금 너무 어때요?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아니, 이 말은. 네. 발음은 나빠도 부딪혀서 선생님은 이제 그 전문가고 저는 이제 그 민간으로서 그냥 계속 부딪혀서 신을 갖고 계속 연습하세요. 그렇죠. 계속 연습이 최고. 아. 예. 그런데 연습을 계속 하시더라도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서 하게 되면은 네. 거의 시간을 대체하던 것을 30분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강의 정리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에게 사엑스포트에서 각종 분석은 리베르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 2회 초대 손님 잘 안 나오고 싶었던 분입니다. 가시는 지금 열 통해서 아주 개강 있는 느낌.